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웃을 일도 있고 때로는 화낼 일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 웃음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좋은 웃음과 긴 수면은 의사의 책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라는 아일랜드 속담처럼 일상에서 많이 웃고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더 많이 웃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음과 수면의 건강 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사님 뵐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셔서 좋은 일이 너무나 많으신가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 너무 잘 웃으시죠? 예, 잘 웃는 편이고. 네. 또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픈 분들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요, 이제 자주 웃으려고 노력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박사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웃음이 심혈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동의보감의 인기 성수에서 나이가 60이 들어가면 웃음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민수 씨 이렇게 개그 네. 콘서트 하실 때 네네. 나이가 드신 분은 관중석에 많이 안 모시잖아요. 아, 예, 왜냐면 많이 네. 안 웃어줘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네. 예, 10대, 20대 초반 예, 이 정도가 돼야 아. 개콘을 조금 약하게 해도 네. 많이 웃어주시는데 나이가 들을수록 웃음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아, 그게 저희가 반대로... 뭐 일부러 안 모시는 건 아닙니다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웃음이 결국은 심혈관이 약해지면 웃음이 적어지고 또 웃음이 적어지면 심혈관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자주 웃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60 넘어가면서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가 소통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를 왕성하게 순환시키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결국 이로 인해서 심장의 이제 펌프 능력을 촉진시키면서요, 심장의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웃음은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웃음이 주는 건강 효과, 이뿐이 아닐 것 같거든요. 박사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웃으면 이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안에는 심장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폐가 있기 때문에요. 폐활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많이 받고 산소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몸의 에너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요, 긴장감을 완화해주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웃음은 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예, 통증을 감소시키고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이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통증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손에 땀이 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저거 싫어, 무서워 하는 정도가 공포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공포증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예, 공포, 예, 무서워한다는 공짜, 예, 두려워한다는 공짜, 예, 포도 무서워하고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람, 예, 물건 또는 환경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 장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뭐 공포증 가진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네. 폐쇄 공포증도 있고 예. 고소 공포증 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예, 예. 네, 이 불안장애 하나인 공포증 원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네. 동의보감에서는 예, 두려워할 공짜 또는 경계,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가 무언가 힘이 들 때, 예, 무서울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은 한방에서 크게 여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 겁자. 예, 그래서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약한 경우. 예, 두 번째는 피가 부족한 경우.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적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나 오장육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걸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 기운이 약해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 무서움을 더 많이 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우리가 뒤에서 뭐 깜짝 놀랐을 때 두근두근 또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뭐 벌렁벌렁한다 이런 느낌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심장이 약해서 생기는 공포증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콩팥에 병이 있거나 허약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토국수의 원리에 의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복부 비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콩팥과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서 무서움을 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그렇지 않으면 예, 체격이 굉장히 큰 분들 중에 예, 굉장히 또는 체격이 그 정도의 체격인데 왜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열로 인해서 내 몸이 너무 부피가 예,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학습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디 어디는 무서운 곳이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은 무서운 일이고 두려우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간접적인 교육에 의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득하면서 이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여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도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포증이 있을 때 몸의 건강 상태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공포증은요. 밀폐된 공간에서 혹은 또 높은 곳에 가면 극도로 무서워하게 된다고 하죠. 이처럼 다양한 공포증들이 있는데요. 박사님, 이 공포증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이나 이제 곤충에 대한 공포, 예,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아동기에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 환경형입니다. 예, 높은 데 올라가는 예, 고소 공포증 또는 물이라든지 이제 폭풍에 대한 예, 자연 환경에 대한 공포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세 번째는 혈액, 예, 주사, 예, 손상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를 보거나 주사를 예, 맞으려고 하거나 이제 한의원에서 제가 침을 놓으려고 하면 어르신들 중에 또는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피를 보면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황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제 비행기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장소 또는 운전 등에 대한 이제 폐쇄 공포증 등을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 또는 그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체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에 속하는데요. 예, 질식이나 구토 또는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공원이나 어린이의 쇼에서 우리가 무서운 뭐 곰 인형, 호랑이 인형을 쓰고 아이들의 경우에 놀래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경험이 되어서
그런 분장에 대한 공포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공포증이 있는데요. 이 공포 자극에 노출이 되면 과호흡, 식은땀 등을 나타내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공황 발작의 양상도 보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포증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박사님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방금 이야기하는 호흡입니다. 예, 호흡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호흡이 되고 숨이 멈춰져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예, 또는 머리나 뒷목이 굳어져서 몸이 안 움직인다. 또 다리가 굳어져서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면서 내가 발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 또 사람이 옆에 있어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 또 어른들의 경우에도 잠을 잘 때 등불을 전기를 끄면 뭔가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화나지 않으면 또 반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 그때 반드시 이제 잠을 자고 또 아빠 엄마가 또 나와 있으면 자다가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예, 이 공포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답답하고 이제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다양한 공포증 가운데 대인 공포증으로 불리는 사회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내가 혹시 사회 공포증이 아닐까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나한테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익숙하지 않은 대인 관계, 대면 상황을 불편해한다. 두 번째는 사교적인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핑계거리를 대서 참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 거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네 번째, 일상적인 모임인데도 모임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주 긴장을 잘하는 경우.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뛰려고 한다. 여섯 번째, 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은 경우가 자주 있다. 일곱 번째, 모르는 사람 속, 예, 우리가 전철이 있거나 예, 버스에 있어서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소에 가고 싶지 않다. 이 여덟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이 테스트를 해주셨을 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박사님, 저는 다 X라서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예.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8가지 문항 중에서 예. 4개 이상이 나한테 해당된다. 그러면은 전문의에 꼭 예, 진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공포증, 치료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예, 일단 그러면 사회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니까 혼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에서 보면 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예, 혼자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고 밤에만 뭐 물건을 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결국은 이제 은둔형으로 자꾸 자기 생활을 좁히는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발작을 할 수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느낌을
자주 느끼는 불안장애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두려움과 공포, 기절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공포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한의원에 이제 오는 경우가 대체로 이제 아이들이 잠을 혼자 못 잔다, 불을 끄면 못 잔다. 예, 그 다음에 혼자 방에 가서 자기 독방을 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무섭다고 한다. 이래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런 공포의 증상이 치료가 안 되어서 공황장애로 발작을 하면서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간담이 허약한 경우, 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담낭,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우리가 소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있는데 소 눈처럼 좀 선한 눈이고 순박하고 겁이 있는 눈이다. 이런 경우가 간담이 선천지기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칭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간담의 기능을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주변 분들, 아이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발작하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것은 1차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피검사상 이상이 없어야 되고 약간의 빈혈기가 있다. 예,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이제 입술에 혈색을 보고, 그래서 입술은 약간 빨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파랗거나 어두운 자색이 되는 경우에 혈액 속에 이제 산소가 같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이 약한 경우는 그냥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두근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심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 목에 이물감도 있고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팥에 병이 있거나 허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야뇨증, 소변을 실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뼈가 약하거나 요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나이에 비해서 일찍 가는 귀가 먹거나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체격이 좋습니다. 체격에 비해서 겁이 많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이제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커가면서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제일 좋은 단어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보고 싶으면 가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거기가 뭔가 무섭고 뭔가가 안정되지 않지만, 아이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성장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무언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칭찬을 북돋아주는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간담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포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포증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간담이 허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작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심장,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답답하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때는 연자육과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간담이 허약한 경우에는요, 당귀와 작약, 또 심장이 약한 경우에는 연자육, 맹문동을 이용한 한방차가 공포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세한 상담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예. 네, 어머니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아, 그러면 혹시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58년생이요. 58년생이시고요? 예.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키가 좀 적어졌어요. 158. 158이시고요? 네. 몸무게가 44.7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머님의 건강 상담 박사님께 자세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오래전부터 예. 발바닥이 뜨거웠어요. 예. 3년 전에 술에다가 흙과 화분 흙을 조금 많은 양을 예. 날렸거든요. 실어 날렸거든요. 네. 이삿짐이 가까워서. 예. 발바닥이 방바닥을 디디면 예. 너무너무 깔깔거렸고 괴로워요. 먼지가 막 먼지 밟는 머리알 밟는 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종아리도 한 번씩 딱딱하게 굳고요. 예, 지금 발바닥이 어느 쪽 발바닥입니까? 두 발바닥 다요. 다요? 예. 예. 그러면 발바닥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종아리도 딱딱하게 양쪽이 다 굳고 뭉칩니까? 예, 한 번씩요. 예,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예, 예 말씀하세요. 손으로 예. 풀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안 그러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예, 아 이게 제일 불편하세요? 제일 불편한 거는 발바닥 여기 방에 양말 안 신을 때. 예, 예. 아무 먼지도 없고 닦아도 그래요. 네. 지금 발바닥이 제일 그렇고 현재 지금 병원에서 따로 처방해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아, 골다공증 약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거 가끔 먹고 비타민 D. 예. 제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예. 지금 약을 한 5, 6년 먹었는데 안 좋아져서 주사약으로 돌렸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따로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 10년 전에 갑상선. 네. 한 개만 제거해서 약 안 먹고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키가 조금 우리가 작아지거든요. 예, 예 제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몇 센치나 작아지신 것 같으세요? 한 2cm, 3cm. 아, 2, 3cm요? 예. 지금 정형외과에서 발바닥 아파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병원에서 아니, 그것 예. 박사님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제 예.
골절이 몇번 됐어요. 제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냥 물리치료 받으라 그 말만 해요. 뭐왜 그런다 저런다 소리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골다공증이 돼서 어디가 골절이 됐었습니까? 예, 충추 10번 두번 됐고요. 제가 알기에 또 꼬리뼈 한번 됐고요. 지금 체중은 한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세요? 아니요, 3년 전에, 4학년 전에 52kg 나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흙까지 날리고 집 공사하면서 좀 신경을 썼더니, 한 7, 8kg가 빠졌는데, 이제 한 5kg 회복됐는데, 또 이사를 했어요. 신경도 쓰고, 또 화분 같은 걸 좋아해서, 또한 4kg가 빠졌어요. 지금 이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두달 넘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했는데 큰 것들은 차로 했는데 화분 뭐흙 항아리 그런 거는 남자분들이 버리라고 하니까 안 버리려고 제가 날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래요? 지금 일단은 그뼈 골다공증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 몸이 발바닥에서 지금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이 발바닥이 뼈에서 같이 디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뼈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키가 작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중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압력을 더 받으면서 원기가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발바닥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종아리 쪽도 딱딱하게 뭉치고 굳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쪽 종아리 다리가 좀더 불편한 쪽이 있으세요? 비슷하세요. 두 종아리가 가끔 한 번씩, 굳어가지고 움직이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풀면, 좀 괜찮고요.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평상시? 제가 이가 좀 약해서 맵고 짠 거, 뭐 커피, 그런 거못 먹습니다. 뭐또 장도 아침에 좀 뭐라고 묽어서 소리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속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집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밖에 외식 같은 거 하면 잘하면 본전이고 안 그러면 배탈이 나요. 그러면서 설사도 많이 하십니까? 아침에 설사 많이 해요. 평상시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세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혹시 술 이렇게 한두 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합니다. 하면 두근거리는 거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 저기 카페인 들어간 음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를 먹으면 두근두근하고 화장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아예 끊었어요,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 지금도 발바닥이 뜨거워서 어쩔 때는 얼음찜질도 좀 했다, 물에 좀 족욕도 했다. 골다공증 때문에 온기가 붙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 아까 발을 이렇게 맨발로 디딜 때 발바닥 자체에 불편한 증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발이 엄청 뜨겁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자다가도 발이 화끈거려서 발은 이불을 덮지 않습니까?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내가 몸은 따뜻하게 해도 발은 좀 시원해야 기분이 좋으세요. 지금은 이제 발바닥 디딜 때 너무 먼지도 없는데 엄청 먼지밭을 밟은 것처럼
앞쪽이 그래요, 앞쪽이. 네. 뒤쪽은, 예. 뒤쪽은 좀 못 느끼겠네. 앞쪽 중간부터 이렇게 앞에. 네, 그건 이제 불편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이제 열나고 뜨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아. 발바닥이 지금 만져보니까 뜨겁진 않은데, 예. 제 느낌이. 아, 느낌이요? 그냥 예. 그러면 발을 디디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있거나 편안하게 앉아 계실 때, 발바닥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 앉아 있을 때요? 예. 예,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체중을 좀 무거운 거를 이렇게 수레로 끌으니까 네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뼈가 약해져 있는데다가 이제 무거운 걸 옮기고 그러면서 그 발바닥 근막 자체에도 조금 무리가 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네, 우슬. 예. 예, 두충. 부충. 예. 예, 적으셨어요? 예. 예, 속단. 속단. 네. 예, 마지막으로 예. 오가피. 예. 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해서요. 예. 예, 물 다 같이 5g씩. 예, 물 1800cc 넣으시고 1800. 예, 그다음에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저녁 예. 때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예, 그 지금 불러드린 약재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에다가요. 이제 네. 다리 쪽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면서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보강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1800cc를 100cc로 다 줄여서 예, 예. 한 컵씩 먹으라고요? 예, 예. 뭐 차든 뜨겁든 그런 관계없고요.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요. 아, 예. 예, 그렇게 예. 드시면 됩니다. 아우, 박사님 감사하고요. 뭐 네. 하나 여쭤볼게요. 기가 먹먹해서 예. 오래전부터 기가 뭐지? 이명 소리가 났어요. 예. 20년이 가깝네요. 지금은 아. 또 기가 먹먹해서 이비인후과를 가면 예. 코에서 염증이 생겨서 귀로 이렇게 가서 뭐 물을 뺀대요. 예. 그만 한참은 또 괜찮은데. 예. 또 있으면 먹먹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차요. 예. 뭐 수술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 누워서 한 번씩 전화를 받으면 코 맹맹한 전화가 막 들리고. 예. 일어나서 받으라고 이렇게 해요. 예. 지금 보면 이 이명이 어느 쪽으로 납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명보다 한쪽이 더 안 좋대요. 더 안 좋고 더 아프고 안 들리고. 아, 안 들리고요? 제가 이제 그걸 알아놓을 거예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 괜찮아요. 이게 지금 그 이비인후과 갔을 때 그 코에서 물을 빼면 그 다음에 한동안 조금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를 잡고 코를 막고 그 다음에 힘을 꽉 주면 우리 고막 쪽이 뭔가가 부푸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예. 그게 마찬가지로 그 귀하고 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코 치료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남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72살이에요, 52년. 네, 키하고 혹시 몸무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키는 한 70 좀 넘고요, 좀 적어졌어요. 예. 그리고 몸무게가 지금 무릎이 아파서 예. 어제 MRI 엊그저께 찍고 왔어요. 70이 넘은 것 같아요. 아, 얘기 잘 안 하니까 몰라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살면 이렇게 그냥 뒷모습도 보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배가 한 1년 전보다
체중이 조금 더 증가된 느낌인 것 같으세요? 예. 남편분이 이거 말고 다른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먹습니다. 저기 혈압하고 고지혈증, 뭐 경동맥. 저기 남편분이 지금 체중이 70kg 정도 나가시고 넘을 것 같아요. 소화는 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근데 그 약봉지에 보면 식도염, 이장염 약이 한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식도, 이장, 뭐 그런 약이 세 가지 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도염이지만 못 느끼죠. 자기가 이가 안 좋다는 거를. 대변은 매일 잘 보시는 것 같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굵게 넣어요. 저는 너무 묽고. 남편분은 좀 보실 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엄청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그 무릎 아프고, 귀, 저기, 이명에다가 좀 힘들어 하죠. 그러면 그 지금 이명이 먼저 생긴 거죠? 예. 그 더위 에어컨 선풍기 좋아하세요? 예, 더위,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물로 끼얹은 것처럼 좀 힘들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러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지금 남편분 상황은 직접 이렇게 가서 진맥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예. 이명이 생기는 게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코에 염증 때문에 이제 귀에 영향이 간다고 했고 결국은 그 이비인후과 치료를 코 치료를 좀 받으면 귀가 조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코 치료를 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주무실 때 코도 많이 고세요? 많이 고는 편이에요. 또안골 때는 안 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무릎이 아프면 못 걸으니까 체중이 늘고 또 체중이 늘면 무릎이 아프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체중이 더 늘면 안 되세요. 지금 시술 받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체중이 늘지 않게 식사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은 식사는 많이는 안 하는데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저녁 식사만 한두 숟갈만 조금 더 줄이시고 그 시술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58년생 어머님의 건강 상담 해드렸습니다. 발바닥에 나타나는 이물감과 남편분의 귀 먹먹한 증상과 이명 상담, 해드렸는데요. 일단 어머니께서, 발바닥에 불편한 증상, 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박사님께서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술, 두충, 속단, 오가피인데요. 박사님, 이 재료들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서 흉추도 골절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뼈가 그만큼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 몸이 50kg면 그 50kg의 체중을 발바닥 뼈에서 견디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력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키가 작아지고 결국은 이제 그 뼈와 발바닥 근막 사이에 공간도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신경들이 있게 되는데 신경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슬과 두충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예,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속단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가피는 하초의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발바닥의 근막과 인대 쪽으로 피를 왕성하게 보내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방차로 처방을 불러드린 겁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처럼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진용 박사님이세요? 아, 저는 MC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아버님 오늘 혹시 네네.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여쭤볼 거는요. 아, 네, 일단 오늘 본인 혹시 건강 상담이신지? 네네네네, 제가 아, 본인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연세 어떻게 되시죠? 1942년생 8월. 아, 42년 8월생이시고. 네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m69.5에 73kg. 아, 169.5에 73kg.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네. 박사님께 아주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 몇 년 전에 그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방송을 듣고서 네. 제가 나이는 이제 만으로 82살인데 네. 11시쯤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6시까지 예. 너무 그 꿈을 많이 꿔요. 꿈을 한 5번 정도 꿈을 꾸기 때문에 아주 예. 낮에는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매일 그렇게 꿔요. 에브리데이 매일 꿈을 꾸는데 예. 그게 어떻게 뭐 약으로 되는지 취미로 되는지 그걸 좀 고치고 싶고 예.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예. 교통사고로 해서 한 40-50년 전에 발목도 부러지고 그 이후에 백태도 또 부러져서 수술하고 또 그 이후에 고관절이 또 부러져서 수술하고 또 그 한 10년 전에는 대장암 말기를 수술해서 또 고쳤고 그 고친 후에 또 여기 기관지에 뭐 혹이 큰 게 있다 그래서 또 그 수술해서 고치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네. 단 저 잠을 자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깰 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약을 먹어야 되는지 침을 맞아야 되는지 예예. 이런 게 궁금해서 박사님한테 전화 좀 통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복용하는 양약 그 알고 계세요?
지금 먹는 약은 하나도 없고 예. 그 소변이 전립선이라고 그래서 약 하나 사다 먹는 거 있어요. 전립선 약. 아, 소변을 네. 좀 달라고 하는 거. 예예. 예. 지금 어르신 그 꿈이 많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이제 수술하고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예, 내 몸에 면역력이 기혈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같이 약해져서 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꿈을 꾸는 종류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꿈이 왔다 갔다 하세요? 꿈의 종류가 한 가지로 계속해서 나타납니까? 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기타 뭐 꿈꾸고 나면 다 잊어먹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개꿈이라고 그러나? 그런 꿈을 많이 꾸고 네. 그러더라고. 그게 꾸는 숫자는 저녁에 잠들면서부터 아침 예. 6시까지 한 5~6번 꿈을 꾸어요. 그런 꿈을 예. 돌아가면서 이 꿈 저 꿈. 아, 예. 그 이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높아지면서 기혈이 약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네. 수 있겠습니까? 네, 메모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황기 네. 예, 황정 네. 예, 백출 네. 당귀. 네. 감초. 네. 네, 여기까지 전부 4g씩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100cc 네. 나오게 달이세요. 몇 cc요? 100cc? 예, 100cc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드시고요. 네. 네, 오후에 5시쯤 한 잔 더 드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먹게 되면 이제 꿈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네. 연세가 있으니까 좀 꾸준히 드셔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을 좀 꾸준히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버님. 고맙죠, 박사님. 네. 네, 아버님. 네, 네. 네, 상담 도움 되셨어요? 아주 좋은 상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한방차 꾸준히 감사합니다. 드시고, 네, 꼭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82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밤에 꿈을 너무 많이 꿔서 낮에 피곤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잘 때 꿈을 많이 꾸면 숙면을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박사님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는 것은 한방에서는 이제 양기와 음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지금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또 수술한 거에 비해서 예, 우리 일반적으로 개꿈이라고 하는데 꿈을 여러 가지 꾼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그나마 좋은 겁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꿈을 조금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꾸어서 내 뇌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한방에서는 이제 음과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놀다가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누가 움직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깨고 어렸을 때는 뭐
업고 가도 집에 업어서 눕혀놨는데 언제 집에 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예, 그만큼 음과 양, 그래서 잠을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교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들을수록 음양이 착잡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음이 왕성해야 되는데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음기가 부족하고 기혈이 약하면 낮과 밤, 예, 잠과 예, 수면의 잠과 예, 깨어있음에 분열 동작이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젊었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때 오히려 몸이 힘들면 잠도 더 안 오고 또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예, 그러면 꿈을 많이 꾸는 예, 이러한 습관들이 몸에서의 행동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꿈이 있는 경우에는 꿈을 줄여야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조금 더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사님께서 숙면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재료들이 있습니다. 황기, 황정, 백출, 당귀, 감초. 박사님,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예, 기혈을 보강해 주는 약입니다. 예, 기는 우리 몸에 이제 산소, 에너지 쪽을 보충해 주는 거고 혈은 우리 몸에 피, 예, 물질을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기와 감초 자체는 기를 보해 주면서 이제 심장을 보해 주고 황정은 오장육부에 이제 물질을 보충을 해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당귀는 우리 몸에 이제 피를 보충을 해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백출도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백출은 결국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먹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위에서 특히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서 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백출이라서 같은 처방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공포증 환자, 아이들의 경우에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이런 지적을 해 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예, 칭찬을 좀 더 해주면 아이라든지 이러한 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건강 제안 감사합니다. 공포증, 정말 여러 종류의 공포증이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무대 공포증, 시선 공포증까지 너무나 다양한 공포증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위로보다 상처를 받는 게 쉽다고 합니다.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